지나치게 솔직한 건가? 아니, 솔직한 건 지나쳐도 돼. 지금 너희한테는. 이걸 자소서에 써봤자 뭐 득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지. 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어.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이 지금 수동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놔두면 그 문제지. 근데 그런 것들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네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그게 이 자소서를 쓰고 취업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득이 되는 행동들이라고 보는 거야. 그걸 보고 그 자소서를 보는 입장에서도 너의 미래, 가능성, 이걸 판단하고 투자하는 거야. 지금의 네 모습 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는 알바지, 알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너를 보고 뽑을 회사. 그런 회사 찾기 위해서 너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네가 완벽하다, 완벽하니까 날 뽑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절 뽑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지금 너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 나한테 그럼 단점도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보완해야 될게 뭘지. 뭐 장단점뿐만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그 분야에 내가 지원했을 때 어떤 일을,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공부는 뭘 하고, 훈련은 뭘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당 직군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뽑는 거야. 차라리 전공자들에다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적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괜찮아. 근데 굳이 왜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응? 비전공자를 뽑을까, 그 회사가. 길게 보는 거야.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 너도 그런 자소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기술 쪽의 기업들은 다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봐. 다는 아니겠지. 뭐 생산직 쪽은 안 그렇지. 현재를 보고 뽑지. 노동만 하면 되니까. 비행기 쪽으로 말하면 지상조업이나 LCC. 지금 현재 조건을 가지고 뽑아. 미래를 안 봐. 어차피 들어와 봐야 1년 못 버티고 나가거든. 지상조업은. 맥시멈 1년 봐. 그 1년 쭉 뽑아먹고 버리면 돼. LCC? 길어야 3년? 3년에서 5년 볼 거야. 마찬가지지. 3년쯤 해갖고 어느 정도 경력 쌓이고 열심히 일해갖고 실력도 좀 올라가, 좀 유능해, 좀 쓸만하다 싶은 애들이 LCC에 있겠니? 너 같으면 있을 거야? 그 위로 올라가지. 똘똘하든 다 그래. 그러니까 길게 안 본다고. 그게 항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교육이든 그래. 그레이드가 있잖아. 학교도 그레이드가 있듯이, 기업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자기 회사에 맞는 인재의 눈높이가 있어. 딱 봤는데, 얘 우리 회사 오래 아닌데 싶은 애들은 아예 안 뽑아. 서로 탈락. 야, 얘는 우리 회사에 두기 아깝다. 너 가. 내가 추천서 써줄게. 보내. 그게 자기들한테도 이득이야. 우리 회사 출신이다. 제대로 된 회사 얘기야. 제대로 된 경영자가 있다면. 그런 회사들이 있어, 있기는.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본인의 능력을, 관리자 입장에서는 능력을 평가하지. 평가해서, 얘 능력이, 이 정도로 썩을 능력이 아닌데? 좀더 키워볼까? 그럼 다른 사업을 할때 얘를 갖다 쓰지. 더큰 용도로 쓰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회사, 능력 있는 오너라면. 그런 오너를 만나는 것도 너희들한테 복인데, 그것도 100% 운은 아니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즉, 미래를 보면서 사람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자소서가 필요하잖아. 현재를 보는 기업인지, 미래를 보는 기업인지. 기업도 종류가 다르잖아. 지금 인재들도 지금 당장 내가 돈만 벌면 돼 하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보다 나를 계속 가르쳐서 성장시켜서 좀더 즐겁게 큰 일을 할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두 사람이 쓰는 자소서가 다르겠지. 그걸 보고 기업도 고르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배웠던 어떤 배경도 물론 좋지만 그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어제 얘기했지. 네. 단점도 있고 하지만 본인의 단점을 알고 보완을 하고 지금도 계속 혼나고 있어. 나한테도 계속 혼나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잖아. 계속 배우고 그 자세가 중요한 거야. 가르치는 입장에서 야 너 이거 해. 근데 왜요? 나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매력 없어. 성장을 못하니까.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났다. 오케이. 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올인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하라는 거 무조건 오케이 하고 다 하는 거야. 벌써 지가 판단하고 아이씨 뭐 워라벨 어쩌고 해갖고 안 하려고 하면 언제 커? 빨리 커야 써먹을 텐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도 수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은 달라. 시키는 것만 하면 쏙이지. 근데 오케이 이거 한번 해봐 그러는데 탁 하고 더 할 거 없나요? 더 찾아보고 이건 능동이잖아. 직장 상사는 절대 신뢰하는 거지. 어차피 내가 결정했잖아. 내 인생 여기에 걸기로. 최소 몇 년은 내가 이 회사에 걸 거야 라고 결정했으면 올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사람도 나를 믿고 나한테 투자를 하지.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우씨 워라벨 그러고 공부를 안 해. 노력을 안 하고 걔한테 뭐 얼마나 투자할까? 딱 시키는 일만 하고 퇴근하겠대. 걔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할까? 기업이 워라벨이라고 말하려면 그 회사랑 동등한 관계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야. 지금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계속 돈을 퍼붓고 있는 회사한테 워라벨 그게 할 소리냐고.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배워야지. 아니야? 동등한 관계 돼서 내가 기반 테이크라고 계약을 할 수 있고 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워라벨이야. 그럼 그때 가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하면서 워라벨 주장하는 건 방종이지.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그게 퇴근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더 즐거워야 되는 거지.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재미없지, 야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야근이라면 감사하지. 재미있고. 내가 배우는데 돈까지 줘. 그런 야근을 말하는 거야. 정말 즐거운 야근. 그런 야근을 그럼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그런 야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 키우는 회사. 그런 회사에 들어가 봐. 그러면 무조건 야근해. 지금 얘 그렇게 하고 있잖아. 주말까지 출근해서. 내가 요즘 주말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지. 내가 얘를 알고 지낸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는 게 없어 별로. 그러게요. 몇 년이나 됐죠? 여기 온 지? 저 오기 전에부터 있지 않았어요? 시천. 얘가 고등학생? 너 고등학생 때 내가 알았잖아. 그러니까 와. 8년? 거의 이 정도면은 그 근데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요? 물론 뭐 너희들 뭐야 나야 알지만 보통 그 정도 되면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 전혀 공개를 안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1일? 네, 오늘부터 1일. 네. 어차피 이제 그 성장 배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장윤이의 성장 배경을 좀 갉아먹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났으면 이제 가식을 가지고 대화하거든. 안 보여주려고. 나의 진짜 모습을 안 보여. 그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진짜 모습을 안 보여줘. 뭐 흠잡히기도 싫고 괜히 뭐 보여줬다가 뭐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고 뭐 굳이 뭐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 아직 뭐 판단도 안 들었는데 굳이 내 사적인 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 거를 안 보여주지. 그렇다 보니까 행동도 굉장히 형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도 그래. 면접관은 다 본다라는 얘기야. 너희들 수준에서 막 또 가리고 해봐야 가려지질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게 제일 좋다 이거야. 그럼 방금 저기 너희들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준은 뭐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니네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다. 만났는데 니가 니 내면을 숨기고 이런 척 저런 척 얼마든지 해서 얘를 속일 수 있다 얘기야. 같은 나이 또래니까 그리고 경험치가 낮으니까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얘가 여자라면 뭐 속이기가 힘들어. 같은 나이 때라 그래도 니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끼리 속일 수 있어. 남자는 남자끼리 속일 수 있고 근데 남녀일 땐 이게 안 돼. 근데 남녀를 떠나서 나이 차, 이 경험치가 많은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얘야. 못 속여. 그게 이제 경험치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많은 사람 만나보고 많이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래도 명색이 면접관이면 얼마나 만나봤겠어. 그치? 그래서 이 서류 그것도 이력서 자수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많은 시간을 거기서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나마나 내가 넣으면 떨어질 것 같은 회사에서 나보고 면접 보러 오라고 가면 너희들한테도 손해잖아. 얘에서 이런 회사가 나를 굳이 왜 보라고 하지? 그거 줄여야 돼. 내가 찾는 회사 있잖아. 무조건 돈만 받으면 돼. 아무 회사나 들어가면 돼. 이런 사람이라고 그럼 무조건 불러주면 다 가겠지만 컨셉이 정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찾는 회사. 그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 이것도 중요한 거야. 너희가 사람 만날 때도 똑같은 거죠. 이성교자들도 마찬가지지.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성향이 없었으면 좋겠어.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나랑 이런 거 이런 게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대치. 그 기대치가 맞는 기업. 그런 기업이 나랑 맞았습니다. 나랑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 거지. 나랑 맞는 회사 찾으려고 수백 명을 만나. 어우, 그거 얼마나 힘드냐. 그런 낭비를 줄이고 싶은 거야. 나도 기업도. 그래서 자소서가 정확해야 돼. 나를 정확히 표현해야 되고 내가 찾는 회사 나의 장단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으면 회사도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나랑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줘서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주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이 서류랑 실물이 다르네? 그러면 회사도 손실? 나도 나 시간 낭비. 그거 줄여야지. 그래서 구체적인 자기 색깔 그리고 자기 색깔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고 회사한테도 좋은 거고 직장생활 할 때도 재밌고 너의 색깔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말 그대로 그냥 성장. 근데 거기는 제가 다닌 기억이 없어요. 5살 땐가 6살 땐가 거기까지는 다니고. 그러니까 집이 이사해서 유치원 오는 거야? 아니 거기 다닌다. 그럼 뭐 기간으로 따지면 유치원은 몇 년 다닌 거야? 그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5살 때부터 그 마지막으로 봤는데 거기서 졸업을 했거든요.
집안에는 별다른 일 없었어 그 당시에? 집안에는 별다른 일 없었고요. 그때는 저희 조부는 뭐 같이 살았죠. 할머니 아버지 살았죠. 그럼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야? 네 기억 속에 되게 잘해주셨어요. 아, 일단 3대 알았어요. 지금. 아, 3대가 산 거. 어린 시절에 그리고 유치원은 세 군데 다녔다. 이거 아는데 지금. 아무튼 자 그다음 그럼 그다음. 끝나고 초등학교는 예전에 갔다가 그 친구 다시 중1 때 다시 봤고. 제일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다? 네. 아, 여기서 뭘 느끼니? 그랬다가 중1 때 본 거예요. 아니, 어쨌거나. 네. 지금 나는 초등학교 이전 성격과 초등학교 성격이 전혀 달랐거든. 나의 성격은. 초등학교 이전은 8살 이전, 7살 이전 내 성격은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뭐 이런 성격이었다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은둔형 외톨이 전혀 반대. 이거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이야 아주. 뭐 그렇게 바뀐 배경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느꼈던 이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게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숨어들게 만들었던 거지. 근데 유일한 돌파구가 하나 있었어 나한테 초등학교 때는. 연극을 해본 거야. 계속 좌절되다 보니까 6년 내내 난 좌절만 하고 살았던 거야. 그게 내 의지로 못한 게 아니라 내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이제 부모님을 탓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나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더 성장을 하면서 이게 도끼가 되더라고. 나는 도끼가 됐고 똑같은 환경에서 내 아내도 자랐는데 내 아내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 아예.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난 하고 싶은 것도 아예 없어 라고 이제 포기하고서 내 아내는 살았어. 내 아내도 나 만나서 조금 영향을 받는 거고. 너도 그랬을 거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든 부모님이든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았어. 초등학교의 너의 성격, 물론 그 이전과 또 달랐을 거라는 얘기지. 그것도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네. 그렇죠. 뭐 제대로 된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 네 성격도 딱히 뭐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 2학기 때는, 6학년 2학기 때는 진짜 이놈의 초등학교 언제 끝나나. 그게 그 피가 나한테까지 와서 나도 미술, 그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내 아들까지 가서 지금 그렇게 미술학원을 꽤 오래 다녔지. 근데 이게 타고나는 게 또 있어. 이어가는 게. 너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 아버지가 지금 갖고 계신 직업 말고 어릴 때 직업이나 좋아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가 좀 성격도 물론 타고났지만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뭐 내가 내 인생 통틀어서 기억하기 정말 싫은 기간도 있기는 해. 근데 이것도 지나고 나면 그 당시 정말 지긋지긋했고 지옥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간도 나한테 의미가 있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 시절에 그 시간을 기억할 땐 끔찍해서 내가 생각도 하기 싫었다면 40대 때는 조금 나았고 50대에서는 오히려 이때도 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라고 내가 해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 뭐 그런 식이야. 그게 나이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시점이 달라져서 그때의 기억이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해. 안 좋은 기억이 지금 좋아지고. 그때는 정말 이제 싫어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좋아요. 뭐 그렇기도 해, 심지어.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내 아들한테 나는 그런 형제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못 해주니까 난 영상으로 남겨놓고 계속 영상으로 남겨놓고 사진으로 남겨놓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지. 난 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 시절에 뭐 기록에 남겨놓을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의 너희들도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너희의 지금 기억을 지금 너도 마찬가지 지금
한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니까 안 되잖아. 20년 뭐야? 10년 전 기억도 지금 안 나는 거 아니야. 글든 좋고, 뭐 사진도 좋고, 좋고 기록을 좀 남겨놔야 나중에 돌아볼 수 있어. 이 배경을.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남겨놔야 돼.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해. 혈을 다시 나 혼자 태어났다가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으면 내 과거가 궁금해지거든. 찾아보고 싶고. 뿌리 찾잖아, 사람들이. 뭐 입양된 사람들부터 자기 뿌리 찾으려고 오고 또 뭐 일찍 이민 간 사람도 다시 돌아가, 나이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그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모든 동물들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돌아오겠냐고. 자기 근원. 사실 내가 물어보지 않았죠. 아니. 안 물어봐도. 안 물어봐도 이제 무의미. 그런 얘기가 안 나왔고 네가 모른다는 뜻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딱히 난 아버지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굳이 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난 제사를 지내거든. 대놓고 난 아버지 사진 딱 걸어놓고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난 어머니라고 했어. 어머니랑. 난 계속 물어봤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땠고 뭐 특히 여자들이 그런 얘기 잘하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신혼 때 막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거 할아버지 일화 뭐 아버지 형제들 일화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고생하신 거 이런 거 어머니 통해서 나 다 들은 거야. 그러면서 아 아버지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셨구나. 아버지 어린 시절까지 나는 어머니 통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들은 거죠. 그게 쭉 들어서 나한테까지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과거를 쭉 알게 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 어린 시절에 나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게 내 성격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게 내가 또 이해가 되는 거야.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게 없으시냐.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 그걸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낀다. 그 얘기를 해.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 지금도. 그게 아니었으면 저 많이 삐딱하게 나갔을 거다. 그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크게 죄 안 짓고, 크게, 뭐,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에휴, 이건 고생도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삽니다. 그거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또 사실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 절대적인 거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좋은 거 안 좋은 거 받았고 어머니한테 좋은 거 안 좋은 거 받았고 내 아버지한테 좋은 거 받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거 받은 것도 있어. 그걸 내가 알게 돼. 가능하면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서 대응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야. 그나마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너희들한테 지금 말해주면 내가 30대 후반에 알았던 걸 너희는 20대 후반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10년만 당겨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인생이 달라져. 사람의 생각이 탁 달라지는 순간 삶이 달라지거든. 조금 더 들여다봐. 집에 가서 앨범도 좀 보고 좀 더 찾아봐. 네 어린 시절 기억을 좀 찾아봐야 돼. 앨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얘기 안 하실 거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좀 해봐. 옛날 이야기. 내가 아까 어머니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 들어봐. 너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이 전혀 없잖아. 그래야 이제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이해돼야 그 모습이 너한테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이해가 돼.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볼 때 너나 네 아버지나 똑같아. 장윤씨 때 아버지 친구들이 나보고 난 줄 그 아버지인 줄 알았대.
그건 외모 보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하는 행동도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빠 친구들이, 삼촌들이 다 아들들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와야 돼. 그래야 또 너에 대한 분석이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 이미지, 내가 대화해본 경험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너한테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배경, 이런 게 결코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아. 딱 그대로 가고 있어. 네가 지금 네가 모르든 얘기를 했든 기억이 안 나든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배경이 난 유추가 된다는 얘기야. 너희 부모님을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너한테. 넌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근데 지금 계속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야. 별다른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걸 자꾸 입력을 해서 바뀌어야 되잖아.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줬던 그대로 아버지가 성장을 했거든? 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안 그랬어. 내가 이걸 느꼈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지 나는. 난 달라야지, 달라야지. 엄청나게 노력했어. 엄청나게 노력했어. 난 뭐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뭐 난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생각이 달라진 거야. 아,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조금 더 있지. 그런 과정에 무슨 경험들이 도움이 됐겠냐, 이거지. 연애하고, 사람들 만나고,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 나름대로 가치관이 세워진 거야. 그 가치관을 그 나이에 맞게 표출하고, 그 가치관 때문에 내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전의 가치관이었다면 이걸 선택을 했던 게, 그 가치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선택이 달라지지.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대신 뭘 하나 얻든 뭘 하나 잃지.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걸 얻지만 이걸 잃어. 그걸 알고 결정해야 되지. 이 잃는 거에 대해서 그 집착이 강해지면 자꾸 후회하게 되거든, 내가 나중에.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돼. 아,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감안하고 가야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뭐 지금 너희들은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은 그런 고민 가지고 많이 찾아오거든. 많이 얘기해. 전화도 통화도 많이 하고. 정말 힘든 고민들 많이 해. 좋은 경험. 그러니까 좋은 경험 많이 했는데 그게 네가 쌓아온 경험들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예를 들면 차로 비유할게. 네가 차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부품들을 네가 갖고 있는데 제대로 된 차에 조립이 안 돼 있는 거야. 심지어 조립도 안 돼 있는데 네가 가야 할 도로도 못 올라가고 있어 지금. 좋은 부품이 썩고 있는 거야.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젠가 너희 부모님이 강제로 어떤 차에 조립을 할 거야.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 조립 부품은 정말 좋은 돈 들여갖고 좋은 부품을 딱 만들어 놨는데 지가 조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썩고 있는 거지. 그 부모님 입장에선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조립할게. 그리고 사람 불러다가 조립해요. 그리고 이상한 차에다 조립을 딱 시켜놔. 그래놓고 고속도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스스로 조립해야 돼. 그 부품들.